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진모고요. 안티트러스트라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게에서 촬영도 하고 뭐 레시피도 소개하고, 저는 사실 되게 익숙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비체라고 부르는 타입의 생 해산물을 산 같은 거에 절여서 먹는 음식들이 일반적으로 한국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을 좀 응용한 음식으로 제주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셰프들이 보통 로컬 재료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번에 이제 마침 한치도 좀 보이고, 연귤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귤 같은 게 있어요. 녹색 나는 약간 향미가 좀 독특한 귤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음식을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주 재료를 조금 여러 개 찾아서 조합을 해서 내볼 생각을 했습니다. 담궈서 옆쪽에 빼둘게요. 이제 맛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빼서 이렇게 갈리겠죠?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요 내부에 있는 내장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시 물에 넣어서, 그래서 붙어 있는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떼주시고,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아서 쭉 이렇게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조그맣게 칼집을 내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십자로 다시 이렇게 칼집을 넣을게요. 네. 네. 조금 다이스 모양으로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떨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초 한 2스푼 정도 크게 넣으면 되는데, 양을 말씀드릴게요. 20g을 이 정도면 한 20g 정도, 파마산 한 5g 정도 넣겠습니다. 치즈랑 동량으로 한 5g 넣을게요. 이렇게요. 조금씩 넣어보겠습니다. 네. 한도만 조금, 이건 맛 봐가면서 넣으면 되거든요. 이따가 조금씩만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처음에는 편으로 좀 떠주세요. 이렇게 날짜로 되게 조그만한 사각형으로 만들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들어간 지가 꽤 되면 이렇게 약간 부풀어요. 그럼 물기를 쭉 짜내고 이쪽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먼저 갈아서 반 개 정도쯤만 이렇게 꾹 짜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밑에 것은 일단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놓고 물기를 한번 불러서 짜주세요. 떠서 이렇게 올릴게요. 단단한 타입이 아니라서 잘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밥말이처럼 할 수 있어서 접시에 이렇게 김이 좀 섞여도 괜찮아요. 원형이 되도록 깔아볼게요. 이렇게 위에 뿌려줄게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버튼에서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 나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에 맞는 페어링 와인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준비한 와인은 투썩 점퍼라는 이제 피노 그리지오입니다. 이거 이탈리아 와인인데, 조금 가볍게 드시기 좋은, 테이블에서 쉽게 드시기 좋은 와인인데, 이게 레몬 같은 약간 산미랑 복숭아 같은 과실향이 많이 나면서도 바디가 두껍지 않고 가벼워서, 여기 오일이나 뭐 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어울려서 같이 드시기 좋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장을 본다든지 재료를 보러 지방에 가본다든지 약간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사실 그 지방의 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 진짜 좋거든요. 그런 거를 영상에 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니까, 시대가 시대니까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혼자서 이렇게 떠나서 약간 지방에 있는 뭐 시장도 가보고 지방의 토속 음식도 먹어보고 하면서, 이게 좀 특별한 게 한국에서 많구나, 이런 거를 조금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